총 800만 원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습니다. 예. 800만 원으로 황금 종려상을 받으신 거군요. 아. 와, 굉장합니다.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 혹시 뭐 수상 상금이 따로 있진 않았나요? 예, 그 단편 경쟁은 없고요. 학생 부문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있어요. 그 상금이. 근데 아무래도 단편 경쟁은 상금이 없는 게 그 수상 혹은 그 초청된 것만으로도 뭐 단편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잠재적인 수익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네, 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이죠, 사실. 네.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네. 긴장감을 끝까지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떤 마법이 걸려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장소가 한정적이고 한 공간에서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컷이나 어떤 카메라 구도 그리고 어떤 배우의 행동,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보완하려면 그 주변 소리를 많이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리를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제가 제작하면서 에피소드들도 뭐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뭐 그 배우가 허리를 네. 다치기도 했었다. 예. 예, 거기 사장 역할로 나오는 형이 이제 자기 촬영 분량이 끝나서 집에 가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만 옮겨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힘을 갑자기 쓰셨는데 허리가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구급차를 불렀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영화를 찍는데 사람까지 다쳐가면서 이렇게 찍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일단 그날은 억지로 촬영을 끝냈는데 이제 다행히 다음날 연락이 온 게 허리가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근육이 놀란 거다. 그러면서 그 형은 다음날 또 촬영하러 나오셨어요. 괜찮으셨나 보네요. 아, 근데 잘 의자에 계속 앉아 계셨어요. 아, 네. 그렇구나. 이 13분가량의 영화에서 뭐 어느 장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 없겠지만 네. 좀 문병곤 감독이 내가 그래도 가장 신경 썼다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입부인데요. 그 도입부에서 이제 남자의 등장과 환전소의 느낌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여대생 그리고 여대생이 어떤 그 뭐라 그러냐 그 약간 비윤리적인 비윤리 그런 행위들이 되게 압축적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칸 현지에서의 반응은 또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심사위원은 극찬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극찬 그거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네. 심사위원은 아무래도 그 이야기가 그 뭐지 어떤 예술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 전개가 궁금해지고 또 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이 잘 됐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술도 근데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미술도 괜찮았고 연기들도 되게 잘했다. 네,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의적절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문가 입장이 아닌 뭐 일반 사람들의 그런 반응은 어땠나요? 일반 사람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사건이 확실하고 네. 어떤 쫓고 쫓기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갈등이 확실하고 어떤 그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받고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한 결과 메시지 전달이 거의 다 비슷했어요. 긴박하고 재밌고 메시지가 뚜렷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돈에 갇혀 사는 우리의 삶을 녹여낸 영화 CF의 성공은 저예산이라는 그 제작비의 제약을 오히려 음향으로 살린 긴장, 빠른 전개, 배우들의 집중력 등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의 취업 실패라. 네. 감독님도 처음에는 영화가 아닌 취업이라는 선택을 했었나 봐요. 예,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건 대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취직하기 싫어서 네. 예,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겠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돈을 벌고 해야 하니까. 근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2, 3년을 보냈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턴도 하고
뭐 그 와중에 글도 쓰고 이제 영화 준비도 하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보냈어요. 그 사이에 졸업영화 시나리오를 썼고 그래서 2011년에 그게 이제 깐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이 돼서 근데 그 사이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 준비하고 그러느라 보니까 일에 집중을 못했나? 그러면 취업을 도전했을 때도 영화 관련된 회사였나요? 영화 관련된 회사도 도전했었고 네. 이후에는 뭐 쇼핑몰도 했었고 뭐 엘리베이터 회사도 했었고 왜냐하면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거고 그게 영화든 소설이든 네. 어떻게든 만들면 되니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를 그 타파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봤죠. 그 경험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계속 예. 현실적인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럼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취업에서 낙방을 한 게 네. 오히려 영화인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좀 서게 한 계기가 된 거네요. 그걸 못해서 영화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여러 가지를 이제 그게 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취업 준비란 게 누구나 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 저 역시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반드시 해봐야겠다. 그리고 취직에 대한 반감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 제 적성에 맞고 제가 뭘 했을 때 가장 즐거운지 네, 좀 판단이 서더라고요. 당시에 취직에서